자,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난 폭염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무엇보다도 잘하셔야 되고, 특히 실내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얇은 긴팔에도 꼭 준비하셔서 에어컨 바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폭염도 결국 잘 극복해 나가면 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가 또 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겹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런 수능 준비 기간을 지내고는 있지만,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야물딱지게 그리고 진중하게 여러분들이 밟아나간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에 가서 웃는 자가 인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D100.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D100이라는 시간도 오게 되네요. 하지만 이 부담감을 가질 부분이 아니고 이 100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이 100이라는 숫자는 확보된 우리의 추진력이 되는 겁니다. 즉, 이 10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얼마든지 잘 요리해서 정말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반전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D100, D100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사실 공부한 시간을 다 합쳐도 남은 기간만큼은 아닐 겁니다.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시간이고요. 그렇다고 여유를 부리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밟아 나갈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얼마든지 그 결실이 맺을 수 있는 그런 타임이랍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시간을 좀 쪼개서 볼수 있는 이런 것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D100에 맞이해서 구평이 된 학습 또 수능까지 이렇게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볼 텐데, 우선 단기적으로 9평을 목표로 먼저 둡시다. 한 30일가량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9평을 단기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혹은 계획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수정을 해나가면서 충족감으로 진행하고, 이 9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훌륭한 교두보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학습 루틴, 학습 자세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수능장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장소죠. 극한의 장소죠. 문제를 잘 푼다, 못 푼다, 이것으로서 점수 되는 것이 아니죠. 물리학을 얘기한다라도, 물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 물리학에 잘한다라는 만큼의 그런 점수가 비례해서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건요, 시험 그 이상이에요. 아는 것도 모르게 되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모르는 것도 모르게 되고, 꼬이고 압박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당황함을 느낀 분도 계셨을 텐데요.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풀수 있다 없다가 여러분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풀수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공부하는 상황에서, 뭐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지만 물리학이니까 물리학으로서 말씀드리면, 풀수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과연 이 촉박한 시간에 가능할 것인가? 또한 그 극한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 뚫고 할수 있을 것인가? 혼자 공부할 때는 잘 풀리는데, 누런 시험지만 올라오면 그렇죠. 시간에는 쪼들림도 있는 상황에서. 결국, 풀수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루틴으로 압축하고 쪼대고 쪼대고 쪼대서 일관된 루트를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이걸까 저걸까라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 된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되짚어보고 다시 돌아보고 풀었던 걸더 줄여보고 줄여보고 줄여보고, 이것이 만약에 실전에서 나온다면 나는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야. 풀이법의 순서를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풀이법의 순서 외우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수능장 가면은 발휘 못합니다. 근거와 항상 당위성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런 근거에 대한 또 당위성에 대한 것이 일관되게 몸에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익숙한 설정의 순서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점 학습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시기에는 뭐 교과의 1부터 뭐까지 하나하나 다 뒤져보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인 범위가 준비가 됐을 테니까, 자,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주제별 공약입니다. 자, 우리 20문항이죠. 20주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죠? 교과 첫 순서부터. 자, 대단원 1단원 안에서의 운동 역학은요. 자,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힘의 평형, 운동 법칙, 운동량과 중량량 충돌에 해당하는 하나, 두 문항,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증한 손실에 관한 얘기. 이렇게 여섯 개가 운동 역학의 주제고요. 6주제가 6문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열역학과 열기관, 그리고 특상, 또 특상이 관련된 핵에너지. 이렇게 해서 아홉 문항이 대단원 1단원의 9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대단원 2단원의 여섯 주제가 여섯 문항입니다. 전기와 자기죠. 전기의 세 문항, 자기의 세 문항. 체계적으로 이것이 몸의 숨결처럼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동과의 이중성. 이 3단원에서 다섯 문항, 다섯 주제죠.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파동의 진동과 진행에 관한 얘기. 자, 그리고 빛의 굴절과 전반사. 그리고 천자기파. 서비스 문항이죠. 틀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척과 간섭. 파동의 성질이죠. 그리고 이제 이중성. 빛의 입자성과 물질의 파동성. 이렇게 다섯 주제가 또 다섯 문항이 되는데 이런 20개의 주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주제별로 자기 스스로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별 공략을 말씀드리는데 가장 좋은 우리의 소재 바로 기출문항입니다. 사실 기출은 돌고 돌죠. 기출이 기출을 부른다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누가 한 말입니까? 그래야죠. 세인트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출이 기출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봐요. 이 수특이나 수안을 집필하신 분들은 기출문항에 있는 소스라든가 설정들을 이용해서 재창작이 되는 부분이죠. 아, 고생해서 얼마나 좋은 문항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이제 평가원의 출제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수특 수안에서의 설정을 뽑아서 녹여져 있는 설정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문항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결국 기출에 의해서 수특 수안이 집필되고 수특 수안 연계를 하면서 다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설정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을 풀었다, 기출문제를 풀었다, 1회 독했다, 2회 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곱씹고 되새김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의 연결을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라 설정의 연결이 분석되어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자, 만약 운동 역학이 약하다. 그리고 명료한 네 주제가 있습니다. 정말 클린, 확실 명료합니다. 열역학, 특상대성 이론, 전기력, 자기장 중첩. 왜 명료한 네 주제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과 뭐 연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문항 자체가 표방하는 주제가 딱 깨끗하게 한 가지 주제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섭렵이 안 됐다면 제 마음을 다잡고 이 명료한 네 주제, 운동역학 6주제, 특히 우리 운동법칙 상관관계에서 짧게 짧게 가야 됩니다. 길게 풀면 죄악이에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증한 손실도 얼마든지 이미지 관리하면서 쓸데없이 측정기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는데 수학하지 맙시다. 물리학 합시다. 물리량의 연결과 조합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얼마든지 그림 컷, 1분 컷, 한 줄 컷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가 확실하다면 자, 역학 신공 1과 2편을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지금의 시기니까 역학 신공 2편 이게 1편이라고 뭐 쉬운 거, 초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는 좀 더 짧게 가도 무방한 서로 소통하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실전 가서는 평소에 실전을 염두에 두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역학 신공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 비역학이 약하다? 그러니까 약하다기보다 또 몰라서 틀렸다기보다 소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쳐서 틀리는 까딱까딱해서 틀리는 어이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것은요.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식체크가 아니랍니다. 많이 알아왔니? 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할 거니를 보는 문항이랍니다. 그래서 이 비역학은 물론 운동역학 많이 풀어봤다 생각하겠지만 오히려요. 이 비역학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이 오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칠학평이라든가 이제 육평이라든가 이런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운동역학 육지제와 명료사주제 이런 열문항만큼 비역학의 열문항 50%를 차지하는 부분이죠. 이 비역학에서 하나라도 날아가 버리면 1등급은 언감사주제 꿈도 꾸지 마시 바랍니다. 등급의 비비런도 없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역학 같은 경우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느냐. 우선 짧게라도 그 정확한 개념, 뼈대를 세워놓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업 강좌, 이게 기출 강좌입니다. 기출 사다리 타고 업 강좌인데 기타업 강좌에 다이어트만 수강하십시오. 다이어트만 수강을 하시고 이게 이제 개념을 집약적으로 할거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딱딱 요것만 한 것이 아니라 문항에 비롯될 부분들을 이 다이어트로 정말 함축적으로 할건다 합니다. 그렇게 기획된 겁니다. 자, 이 다이어트만을 수강하시고 바로 기출, 수특, 수완, 빡세게 이 문항들을 보면서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비역학에 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고 비역학은 어렵다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게으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역학이랍니다. 물리학 그러면 역학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수능 물리학을 보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이 20개의 주제 점검을 또 실무의 효과 누리면서 문풀의 효과 누리면서 이런 것을 한 방에 볼 수 있는 20주제에 대한 리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자 이런 강좌는 로테이션 볼륨 2도 있지만 자 지금 시기에는 볼륨 3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 볼륨 3 로테이션은요 10회로 구성돼서 200제입니다. 그래서 이 한 회차당 물론 몰고사 형식이지만 하지만 배치의 순서를 목적 삼은 것이 바로 교과의 1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20개의 주제를 한번 쭉 한번 읊어봤죠. 과연 스스로가 교과의 첫 주제부터 끝과의 주제 20개 이게 20문항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흐름으로서 나올 수 있겠는가를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그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교과의 흐름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10번의 로테이션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강좌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기가 아무래도 뭐 과목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실무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무는요 이런 실전 모의고사는 제발 이건 정말 꼭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이야. 문제집 풀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집은 뭐 그래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익히고 다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실무는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극강 실전 모의고사는 하나하나의 문항이 어렵다기보다 이 20문항에 관해서 쉬어갈 문항, 서비스 문항을 따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촉박함 속에서 얼만큼 견뎌내는 리듬을 몸에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실무의 제대로 활용권을 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이 실무는 이 끝나고 나서의 작업이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어떻죠? 실무를 딱 치르고 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치르고 시간 재놓죠 물론 치르고 나서 답 맞춰보고 이거 왜 틀렸지? 왜 틀렸지? 됐어. 그리고 물론 복습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풀어보고 자 이렇게 보통 끝내고 다음 회차를 찾고 다른 실무를 찾고 이러시는데 야물딱지게 분석하셔야 돼요. 야물딱지게. 자, 제한 시간은요, 우리 수능장은 30분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항지든 간에, 물론 여기서 문항지는 정말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비비 꼬아서 뭐 이런 수능이란 게 그게 아니죠.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랍니다. 묵직한 사고력의 연결과 조합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20문항에 대한 실무를 보고 나서, 막 허접하게 막 비비 꼬고 이런 거 아니야. 퀄리티 있는 문항지. 딱 치르고 나서 자신이 치를 때는 30분 제한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25분 제한 두셔야 돼요. 25분. 그것도 사실은 길어요. 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편한 자세로 풀잖아요. 혼자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때는. 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을 쉽게 구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도 쪼들린 상태로 만들어 놓고 25분 딱 정해 놓고요.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답도 맞춰보겠죠. 또 해설도 확인해보겠죠. 확인도 해보겠죠. 자, 이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문항 하나하나마다 들여다보시고 자신이 그 이때는 휘발되기 전에 바로 진행하셔야 돼요. 분석 타임은. 실무를 치르고 나서. 한 문항 한 문항마다 1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항 한 문항마다 어떻게 달려왔는가를 스스로를 반드시 추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이 수능이란 것은 송곳 같은 문제, 살인자급 문제 이거 내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살인자급이 아니라 살인미수급의 문항으로 퍼졌답니다. 그래서 2페이지라든가 3페이지에 이 시간 잡아먹는 악귀에 걸려버리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나버려요. 수능장, 실전장에서는. 사람이란 것이 문항 바라보고 이렇게 몰입할 때 그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수 없어요. 특상대성 이론이 발휘된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흐른지를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죠.자,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상황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일성지휘를 카메라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딱 멈췄죠.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순간이 사실 10초예요. 그런데요. 이런 7, 8초 내지 10초가 10문항에서 반복된다 해봐라. 그럼 100초예요. 1분 30초입니다. 최소로 잡은 거예요. 실전 가면요. 이렇게 해서 5분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문항을 보면서 어? 이거 뭐야? 자,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4페이지 넘어가면 시간이 쪼들리는 타임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항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마다 한번 살펴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문항마다 살펴보시면서 스스로가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문항을 딱 보면서 멍 때리고 벙 쪘는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시간이 흘렀는가 멍 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또 뭔가 지금 뭐 벙 찐 건 아닌데 굉장히 바빴어. 뭔가 조급했어. 이 문항 안에서 여기 대고 저기 이렇게 대고 저렇게 해도 그래서 우왕좌왕했는가 왕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속수무책으로 빠졌는가? 그리고 이제 답을 맞춰놓고 내가 틀렸어. 확인해보니까 이런. 어이가 없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시라도. 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수강생 중에서는 욕이 나옵니다. 뭐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스스로 욕한다는 거죠. 어이상실하는 기하체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루 한 끼 굶으셔야 됩니다. 그 굶으면서 배고픔에 허기짐에 무엇에 어이상실됐었던 상황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문항마다 분석하시고 전체 문항 20개가 어떻게 시간이 소비되고 또 휘발돼 버렸는지 스스로를 반드시 추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 마련해야 되겠죠. 원인을 찾아야 대책이 나오지 그냥 왜 이럴까 나는 연습해서 많이 풀어가지고 시간 줄여야지 여러분들 이 수능이란 건요. 문제 많이 푼다고 시간이 짧게 걸리지 않습니다. 수능장 가보면 알겠지만 빨리 푸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빨리 푸는 연습은 백해 무익해요. 조급하기만 합니다. 빨리가 아니라 짧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똥똥똥똥 갈 것인가? 뚜 이러고 갈 것인가? 통통통 당연히 통통통 가야 되죠. 짧게 짧게 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에요. 그 남은 기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의 실무는 양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집 풀이, 문제집 취급하지 말라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실무의 수를 많이 늘려버리면 문제 푸느라고 시간 다 업이에요. 분석할 타임이 없는 거죠. 스스로 돌아볼 타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많아봤자 두 개, 일주일에 많아봤자 두 개 정도를 규칙적으로 치르시면서 분석하면서 야물딱지게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 허술한 부분을 또 구멍난 부분을 찾아내고 메꿔나가는 이런 냉철한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명심할 것은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출, 기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대부분 작년까지의 기출 문제를 많이 보죠. 왜? 책이 만들어지더라도 대부분 작년까지 것들이 책에 많이 들어있죠. 올해의 문항들이 책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올해 치렀던 사물학평,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수능 문제 뭔지 기억 잘 한 사람도 있어요. 작년 9평에 이런 거 있었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올해 3평에서 가장 이슈됐던 문항, 올해 6평에서 가장 이슈됐던 문항, 혹시 여러분 떠올릴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올해 6평 같은 경우는 19번을 잘 바라보십시오. 이 역학을 이제 보정한 손실을 얘기를 할 때, 이 빗면에서 띠기띠기 날라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학의 손실. 그리고 제곱회차 하면서 높이차, 제곱회차 짧게 짧게 갈았었죠. 이런 문항이 작년부터 쫙 올해에 사월학평가 진행되다가 시험 뒤져보면 그런 문항이 아니에요. 6평의 19번이 일천도 원바디 모션에서 바로 역학에너지 관계를 묻는 것이죠. 상당히 취약점이 나타났다는 게 여기서 보였어요. 사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평과 함께 9평 이제 치러지겠지만 9평에 들어서면 좀 더 이 윤곽이 잡혀나갈 것이고요. 또 올해에 이런 3월, 4월, 6월, 7월, 앞으로의 9월, 그리고 수능 한달 전에 치르게 될 10월, 거기에 수특, 올해의 수특, 거기에 올해의 수능 완성체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강의 제가 수특선을 따로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풀었다, 답을 맞출 수 있다, 풀수 있다가 중요하시라. 이 안에 녹여져 있는 설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준비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수능이랑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 이건 중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보다는 직접 치르는, 직접 수능장에 들어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전문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9평을 단기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 바라고, 9평 이후에는 다시 60의 계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쪼개가면서 100을 좀더 확실하게 진행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뭐, 너 어떻니? 얘기를 하는 건, 선생님, 저 해볼게요. 저는 꼭 거기다 한마디 붙여서 얘기합니다. 해볼게요라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해내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보겠다. 좋아.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고, 해내고 말겠다. 하고야 말겠다라는 다짐과 의지가 더욱 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해서 멍투성이가 돼도요, 우리 강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극복하면서 11월에 정말 여러분 웃는 그런 서로 간의 해피한 12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라고, 여러분들 의구심 생기는 부분, 또 질문 생기는 부분, 또 학습에 관한 부분, 또 강좌 선택하는 부분, 좀더 서로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질문 게시판 적극 활용하시 바랍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랍니다. 파이팅!